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풍입니다. 9-2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로이 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if you do네요. do는 여기서는 강조요법이죠. 정말로. 자, 가지고 있다면은 의견, 오피니언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 do not be afraid of 명령문이에요. 부정명령문, 자, be afraid of, afraid of 아니에요? 투 썼네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to voicing it. 자, voice가 해서 동사인데, 목소리를 내다. 자,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심하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 의견을. 자, both AMB죠. both in tutorial. tutorial은 개별 수업. 수업에서. 그 다음, and written work. 글로 적는. 글로죠. 자, 글로 적는 일에 있어서. 자, undergraduate는 학부죠. 학부의 개별 수업은 자, all over the country. 전국에서. 자, each week. 자, 하면은 모든 매 주마다. 자, 실제 주어는 자, tutorials의 복수가 주어였고요. 복수 동사 are 썼어요. 자,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자, many of them 대신에 many of whom 썼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사실상에서 many of them 대신에 whom 썼다는 거. 자, 해석상 많은 학생들은 자, have 실제 주어는 얘죠. 자, 가지고 있는데 좋은 생각들을. 자, 그러나 자, who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까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자, feel hesitant해요. 주저하다. 자, 주저하는데, 자, about speaking,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갔어요. 자, speaking out,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자, 그 다음 또 about 뒤에 including, 또 생략구조예요, 여기서. 자, 하면은, about 여기서 적어볼까요? about 생략됐다고 보시고, 자, 포함. 자, 포함하는 것을, 포함. 하는 것을 주저하는데, 데미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great ideas를 포함하는 것을 주저해. 그들의 essay에. 자, 그 다음 working at degree level. 자, 동명사가 주어로 썼네요. 자, 그러면 degree level은 학부 level. 학부? 아이씨, 저거 또 안 들어가네. 대학 학부 레벨 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대학 학부의 레벨이란 것은 동명사가 주어니까 is죠. 단수. 자, 모두 about reading, 읽기에 관한 것이고 understanding, 이해에 관한 것이고 forming. 자, 그러면은 형성, 정, 또 안 들어가네. 형성에 관한 것이다. 자, educated가 과거 분사예요. 교육되어진 의견들을.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based on, upon, based upon은 근거하여. 수고적인 표현입니다. 근거되어져서. 자, upon 전치사 뒤에 또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what, 의문사, you have read. read가 아니라 read예요. 너가 읽어왔던 것에 대하여. 전체가 목적으로 쓴 명사처리죠. 간접 의문문. 자, 그러나 또한 이시 말하는 건 뭐예요? 자, 이시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단수로 쓴 이유는 잘 보시면은 여기 실제 주어인 얘예요. 자, working at degree level 전에 그래서 단수로 취급한 거예요. 그럼 대학교 레벨에서의 1이라는 것은 또한 at its best, 최대한으로. 자, about having 하는 것이야. 가지는 것인데 너 자신의 viewpoint, 시야. 시야를 가지는 것이다. 뭐 시야라고 해도 되고 뭐 의견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you will not get이에요. 동사원형. 나는 얻지 않을 것이야. 이시 말하는 것은 viewpoint죠. 여기서는 자, right, 올바르게, all the time, 항상 너가 오를 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자, 거기에는 will be,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있을 것인데 자, occasion, 상황들, situations의 뜻이죠. 자, 그때 너의 튜터가 뭐 지도교수라고 해도 되고 너 위에 뭐 가르쳐주는 조교가 해도 되고 자, will point 할 거야.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의 포인트는 지적. 자, 지적해줄 거야. 지적 막 망했다. 자, 지적해줄 것인데 자, 너를 자, in other direction으로. direction은 다른 방향으로. 자, 그 다음 밑에선 좀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못 가네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눈이 귀찮으니까. 자, 그러나 만약에 네가 offer, 제공한다면은 제공이죠. 자, opinion을 제공한다면은 의견. 그러니까 너의 의견을 제공한다면 너는 will be
impressing 하는 중이야. 그럼 조동사 will 뒤에 비동사 ing 미래 플러스 진행형이죠. 그러면은 인상을 주다. 의역하자면 인상을 주는 중일 것이다. 뭐 주게 될 것이다 뜻이에요. 렉처러는 강연자. 자, 강연자를 인상을 와 주시기 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stimulating ing 들어갔죠. 주의하셔야 되는데 stimulating하는 대상은 실제로 누구냐면 주어인 you였어요.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시면은 너가 stimulating 하면서 자극 하면서 아, 좀 잘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자, 자극하면서 자, debate는 토론을 자극하면서 자, 그다음 as importantly 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게도 자, 또 여기서도 ing 들어갔죠. 왜 ing 들어갔어요? 주어 한번 더 넣어볼게요. 자, 너가 자, saying 하면서 말을 하면서 너 스스로에게 너가 너 스스로에게 말하다 또 재기대명사 ing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분사일 때는 생략된 주어만 한번 더 넣어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너가 saving 아끼면서 너 스스로를 많은 시간을 자, by venturing 자, venturing은 원래 모험하다 뜻이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말하면서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뜻은 뭐 벤처 모험하면서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말하는데 의견을 자, in tutorial 이 개인 수업 속에서 자, 너는 will get 조동사 또 동사 원형이죠. 얻게 되는데 instant는 즉각적인 지금 감정인 이거 왜 이래요? 지금 감정이 안 좋은가 봐요 지금. 자, 즉각적인 자, 피드백은 뭐 후기라고 해도 되겠죠. 후기를 자, 그 다음 관련되어진 가이드 자, 관련되어진 가이드 사항을 자, as-to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as-to가 제일 잘 쓰이는 게 똑같은 게 about의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서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또 where to go next 자, where to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바꿔 쓰면은 where to를 where you should go 라고 절로 바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너가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될지를 전체가 목적어. 자, 그리고 highly gratified. 자, highly가 gratified라는 과거분사 수식해주고요. gratitude는 사실상 gratified는 튜터 수식이에요. 감사하는 감사하는인데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진이라고 요약하는 게 정확하겠죠. 튜터를 자, who 해석은 이 튜터는 will 조동사 또 동사 원형 기억할 것이야. 너의 원래 contribution을 자, contribution은 기억 너의 기억 와 주식기 좀 많이 도와줬네 이런 거 자, to the course 코스에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땡땡 이렇게 튜터가 와 너를 인정해주고 너를 기억해주는 건 항상 good thing 좋은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닥하고 있지 말고 뭐다? voice up 해라 목소리를 높여라. 이게 뭐 이 사람의 주장이죠. 특히 학생들이죠. 자, 그래서 이 여자처럼 That's my opinion! 의견을 말하란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 루이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개별 지도 시간이나 에세이에 자신의 의견을 주저없이 전달해야 한다.